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가.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느 역사 속에 끼어 있었던가.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화를 짊어지고 나갈 꿋꿋한 역군이요, 사회학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하이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브이로그 유튜버 히버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을 기념하여 4.19 민주묘지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4.19 묘지입니다. 다음에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한 거에요 일어난 시민운동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라는 명목으로 먼저 표를 섞어놓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선거입니다. 사실 4.19혁명 이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종되었던 학생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떠오르면서 이 모든 것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4월 19일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또한 당시 영향력 있던 교수진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은 끝내 하야하게 됩니다. 하지만 4월 19일 당일 서울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4.19 혁명 정신,
자유, 민주, 정의. 교과서로 4.19 혁명을 배울 때보다 이렇게 4.19 민주묘지에 직접 와보면 4월 19일, 그날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곳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역사로 또 다시 만나요. 바이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까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광복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